연일 비난 담화를 쏟아내던 북한이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언급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함경남도 방면으로 비행한 정황이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5개월 만에 워싱턴 DC를 찾았다고 하죠.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 미국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북한군이 DMZ에 비무장지대 일대에 비어있던 일부 우리는 이제 GP라고 이야기하죠. 네. GP 그리고 북한 측에서 민경초소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거기에 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선 민경초소라는 말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정전협정을 보면 DMZ에 출입이 허가된 사람, 그러니까 군인. 사실 군인이 못 가거든요. 네. 근데 군인이 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면 안 되죠. 군인이.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민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민정경찰이라는 완장을 차고 군인들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그렇게 가서 임무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GP로 부르는 것을 네. 민경초소로 부르고 있는데 북한은 여기 들어가는 군인은 민경대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한국군이 80여 개 그리고 북한군이 150여 개의 GP를 각각 설치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군이 설치한 민경초소에는 경계병이 상주하는 그런 곳이 있는 반면 없는 곳도 많거든요. 네, 북한이 그간 비워뒀던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어제 이게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얘기했던 민경초소들에게 다시 진출해서 전개하는 그런 방식의 움직임인지 아니면은 이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 경계 근무 급수를 1호 근무 태세, 그러니까 전투 근무 체계로 격상시킨 그 차원에서 행해진 건지. 뭐 실탄 탄약 다 주고 맞습니다. 완전 분단시키는 거죠. 그게. 그거에서 우리 군 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네. 발언을 했습니다. 어디서 한 얘기인가요? 네, 오늘 정 장관이 오전에 6.25 참전국 대사 초청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축사를 하면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고 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좀 달라진 그러니까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파된 이후에 달라진 정부의 그 대북 대응 기조를 좀 느낄 수 있는 발언이고요. 이 정 장관은 또 군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와 안정적 상황 관리로 이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일단은 이 연락사무소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리고 북한 측에서도 그렇게 밝혔어요. 이게 시작이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제목이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라는 정세론 해설. 하여튼 말은 세요. 거기서 보면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강하게 계속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노동신문은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어제 얘기했던 뭐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하는 것, 네. 또 대남 전단 살포, 적경지역 군사훈련 이걸 다 하겠다는 거죠. 다시 확인한 거고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어제 김여정 이 제1부부장의 말폭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우리 청와대의 강한 또 비판이 있었죠. 무례한 네. 어조다. 몰상식한 행위다라는 맹비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나 북한의 간부가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뭐라고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 담화를 통한 수위 높은 대남 이 비난이 안 나와서 강대강 대치 속에서 숨 고르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실었다고 봤어요. 저는 그 북한 주민들이 아, 네네. 네, 뭐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을 왜 우리로 치면 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노동신문에 보도된 것 자체가 북한 내부를 향한 그런 그렇죠. 보도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그걸 보여주고 또 북한 주민들도 아 정말 했구나.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다시 또 보도하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네. 그걸 통해서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요. 심포리, 그러니까는 그 핵잠수함이 이제 됐다라고 이제 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대로 네. 김정은 위원장이 향하고 있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자, 김정은 위원장 전용 비행기가 평양을 떠나서 함경남도 쪽으로 동쪽으로 간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비행한 게 포착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 시찰할 때 타는 비행기가 고려항공 AN-148 전용기거든요. 근데 이 전용기가 어제 평양을 출발해서 함경남도 방향으로 이동을 했고, 이 함경남도의 요도급이라는 곳에서 네네. 신호가 끊겼어요. 일단 군 당국은 이 김 위원장이 탑승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해주고 있거든요. 다만 관련할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관측들,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김 위원장이 탑승을 했을 것이고, 이 요도급이 이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심포조선소가 가까운 네네. 곳이거든요. 근데 이 심포조선소는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SLBM이라고 하죠.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네. 잠수함을 공개하는 거 아니냐 향후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북한이 대남 관련해서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만 계속 나서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좀 건강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좀 권력구도의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어제 국회 이 정보위원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 권력구도 재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내부 변동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래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를 가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한국이나 뭐 미국 측에서는 또 일본도 그렇고 알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쉽게 네.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 이거는 우리 간다? 뭐 이렇게 알려주다시피 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네. 예. 네. 그래서 뭐 SLBM을 준비하고 있다, 이걸 계속 넌지시 보여주는 위해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군사적인 행동을 뭐 차근차근 할 텐데, 그 뭐 이 끝쪽에는 SLBM 시험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 미국한테 시그널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지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듯이 간 것은 뭔가 좀 의도가 있겠다라고 예고하고 보고 있는 거죠. 때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연락사무소 폭파도 좀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노린 그런 그렇죠. 면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도 그렇고 좀 뭔가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 갔을 때 생각이 났고, 북미 정상회담 때. 아, 네. 봤습니다. 계신 거. 네, 찬메이로가 있었는데, 아. 네, 딱 그 시간대 도착을 했었어요. 비슷한 시간대에 제가. 근데 몰래 사진을 찍으려다가 걸려서 네, 사진이 삭제를 당하는. 네. 그 삭제를 했더니 삭제한 쓰레기통 가서 다시 한번 삭제하라고 두 번 확인을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공항에서. 공항에서? 거기 네. 싱가포르 네. 당국에서요? 당국에서. 그래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얌전히 말 잘 들었습니다. 그냥 신기해서 찍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보안을 철저하게 네.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잠시 에피소드를 섞어서 네. 들려드렸고요. 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갔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건가요? 네, 짐작하신 것처럼 비건 네.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카운터파트니까요. 만나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대미특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외교부는 아니라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뭐 예정된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 대응 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대남 군사도발 예고로 어떻게 보면은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은 어떤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미 동맹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좀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대응할지, 이걸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관심이 있겠느냐,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도훈 본부장이 성과를 많이 얻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일 것이고, 미국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거는 사실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나설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어떤 도발이 있고 이게 미국한테 자극이 된다면은 모르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나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습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어렵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보류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원래 오전에 네. 이 오늘 오전에 오늘 오후에 김현철 장관 이임식이 있을 거다 이런 예정이라는 소식이 돌았었는데 이 오후가 되니까 통일부에서 아 이임식 없을 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청와대도 대통령이 오늘은 재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는 후임이 좀 확정이 됐을 때 이임식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즉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인선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이 김 장관의 사태가 번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임식만 연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보통은 다 대통령하고 교감을 한 뒤에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게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이 그러면서 이제 통일부 장관 후임이 누가 될 거냐 네. 이 관심이 뭐 많이 많고. 올랐더라고요 이름들이. 네. 네, 뭐 지금 대표적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 민주당 원내대표 했었던 이인영 우상호 의원 뭐 그리고 홍익표 의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정치인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빨리 해야 되니까. 돼, 통과해야 되니까. 네. 아, 통과는 별 문제는 사실 없어 보이긴 해요. 네. 사실상.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보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 나는 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아, 했고요. 네. 우상호 의원 말에 따르면 임종석 전 실장도 안 갈 거다. 본인이 고사할 거다 만약에 아, 해달라는 얘기 와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상호 의원은. 네. 그렇군요. 왜 그럴까? 이인영 그 전 원내대표가 네. 좀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의원 얘기도 있는데 지금 외통위원장이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다. 네. 근데 지금 뭐 통일부 장관은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제 사실상 뭐 사퇴 그러니까 사임이 뭐 보류가 된 상태이지 이게 뭐 거의 말씀하신 대로 네. 확정적이다. 네, 뭐 확실한 상황이죠. 네. 이 청와대 안보라인 외교안보라인 교체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라고 한다면은 NSG를 말하는 거겠죠. 네, 정용 네. 그 안보실장 등을 비롯해 가지고 교체가 얘기를 하는 건가요? 국정원장도 네. 얘기하고 있고요. 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여당 내에서도 김병기 의원도 얘기했듯이 뭔가 잘못된 보고를 대통령한테 해 왔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지금까지 정부가 너무 상황 인식이 아니했다. 아, 그런 점에서 청와대 안보라인, 외교안보라인도 교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바꿀 겸 또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교체 플러스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교체를 생각하느라고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에 이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청와대 공식적인 입장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말만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권 내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전반적인 교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였던가요? 원로들 오찬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박지원 네. 전 의원이 뭐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네. 이런 건의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꿔야 된다.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안 나왔지만은 막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장관이 사실상은 경질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아마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작심 비판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분은 언제쯤 사이가 좋게 지낼까요? 그건 어렵지 않을까요? 아, 어렵지 않을까. 네. 오늘 그 원래는 이제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네. 대한 이 강압 수사 의혹이 있잖아요. 이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했거든요. 근데 추 장관이 이걸 두고 이 감찰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나와서 얘기한 건데 대검 감찰부에 이미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아주 작심하고 비판을 한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사건 배당과 지휘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검찰총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편법과 무리예요? 그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냥 수사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이 인권감독관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인권 문제라는 식으로 좀 사건을 다르게 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래서 앞서서 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 지시를 안 따랐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감찰하겠다 이렇게 네네. 나선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좀 힘을 실어주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장이 이 대검의 감찰 부장이 독자적으로 다시 감찰하는 그런 상황이 장관이 그쪽에 힘을 이쪽에 힘을 것이다. 실어주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왜 그런 걸까요? 박정호 기자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네. 한명숙 수사팀이 잘못 수사했다. 인권적으로 네네. 문제도 있고 뭐 잘못 수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서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감찰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감찰부도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를 재배당한 거잖아요. 재배당한 것 자체가 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접수를 다시 시켜서 재배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절차를 무시했고 그동안의 관례를 다 무시한 거 아니냐. 결국 뭐 일강에서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이걸 감찰을 시키기 싫어서 결국 인권 감독관실에서 조사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감찰을 한다면 약간의 처벌의 의미가 좀 들어있는 네. 것 같은데 이게 인권이랑 느낌이 좀 다른 맞습니다. 건 그리고 이 또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게 좀 핵심인 거죠. 이 윤석열 총장의 그 입김이랄까요. 이 힘이 미치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부정적으로 본 거라고. 네. 그러니까 한 감찰부장이 판사 출신으로 들어왔고 네. 윤석열 총장과 어떤 라인이나 이런 것을 엮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상하지 않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저는 법사위 좀 재밌게 본 부분이 뭐냐면 네. 통합당 의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만 있어서 보이콧했군요. 예, 그냥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끝나겠구나라고 하면서 네. 봤는데 근데 뭐 설정 같은 그런 분위기 좀 있었어요. 이거 잠깐 전해드리면 네. 검찰 출신인 소병철 의원이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무슨 봉숭아학당이냐. 장관으로서 감찰부서의 감찰을 왜 간섭하냐. 감찰 독립을 지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검찰을 옹호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고 잘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죠. 또 송기현 의원이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과 일하다 보면 검사들에게 순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순치.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너무 더디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추 장관이 지나치다라면서 좀 발끈했어요. 아니 왜들 그래요? 뭐 분위기 좋을 줄 알았더니 지금 놀라신 네, 거잖아요.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송 의원하고 소 의원 다 검사였고 검찰 개혁 책임이 다 있지 않냐?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모욕적이다. 네. 사실 그걸 봤거든요. 저도 기사를 보셨어요? 모욕적이다라고 예, 예, 예. 얘기를 해서. 근데 잠깐 빼먹은 부분은 아 여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없었구나라는 부분을 잠깐 빼먹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기자들 볼 때 장재원 의원도 없고 해가지고 네. 오늘은 뭐 그냥 간담형식으로 끝나겠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서 다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이것도 굉장히 좀 분노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경주 스쿨존 사고. 네. 영상 보신 분들 전부 다 정말 화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운전자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갖고 얘기가 많았는데 있었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A씨가 몬 승용차가 비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죠. 네네. 이 사고가 근데 CCTV 화면으로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뭐였냐면 이 A씨가 막 쫓아가서 고의로 비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많이 네, 나왔죠. 네. 그런데 CCTV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뭐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 나오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수사해왔고 또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두 차례 걸쳐서 현장 검증까지 벌였어요. 그래서 국과수가 여러 가지 연구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추돌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따라 경찰이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운전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박순봉 기자도 그거 보셨죠? 영상. 예, 그럼요. 너무 화가 나갖고 그거 보고 어떻게 어른이 아이를 저렇게 쫓아가서 네. 자동차로 칠 생각을 할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가 또 스쿨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하여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이들은 보호해줘야 됩니다. 네, 국내 뉴스 듣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전격 방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존 볼튼 전 백악관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일부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금 뉴욕에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른 새벽인데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깨워드려서. 네, 뉴욕 새벽 5시 40분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또 인터뷰 네.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게 사실 2008년 부시 대통령 때부터 매년 연장을 하던 거긴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특별하게 뭐 이번 그 북한이 이 최근에 그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에 대해서 반응되어 준 거는 없게 보입니다. 그리고 매년 눈여겨 보이는 부분인데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냥 공지를 했습니다. 6월 이맘때 되면은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북한의 핵확산 위험 때문에 북한의 그 자산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대북 경제 제재를 해온 거를 1년 단위로 다시 대통령 명령으로 공지를 하고 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런 그 정해진 순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하게 여기서 뭐 북한 관련해서 나타난 거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연락사무소 관련은 아니고 매년 해오던 거라서 의례적으로 한 것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과 만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해서 나온 보도라든지 뭐 외신은 어떻습니까? 뭐 이 그 한국의 이동 본부장 워싱턴에 온 거 워싱턴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 취재 때문에 저도 알게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워싱턴에 있으면서 볼 때는 미국이 선거 국면으로 가서 미국 관계를 보면은 이러한 분들이 늘 좀 워싱턴에 와서 이런저런 방도로 선거 캠프랑 관계를 좀 가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들지요. 예. 그런데 뭐 보니까 지난 3월 이후에 처음 방문하는 걸로요. 그래서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든지 뭐 스티븐 비건 파트너니까 이거를 만나러 오고 기자가 왜 왔냐 그러니까 뭐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사를 볼 때에 늘 선거 국면에 캠프에 늘 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걸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정말 잘 알겠는 게 사실 그런 점이 아쉽다는 얘기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으로 미국이 들어갈 때 양쪽 캠프 전부 접점을 찾아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거 네트워크를 또 이용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좀 기민하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퍼둔 그 일정이나 워딩이 저 트럼프 캠페인 캠프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시위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군요. 벌써 이제 사실 대선 모드니까 이제 캠프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뭐 한국은 아시다시피 북한이 연락사무소 지금 폭발을 했고 그 다음 도발로 무엇이 나올 것이냐 뭐 SLBM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아무래도 선거도 있고 특히 뭐 또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뭐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워싱턴이나 이 뉴욕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분위기는 지금 북한의 이 연락사무소 폭파한 갑작스러운 이런 거에 대응이 그렇게 이런 방향에 온 거가 파국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 이제 꽤 보도를 했는데 보도하는 데서 그동안 이어져 온 남북미 관계 변화라는 부분보다는 공통적으로 그 나이나 직함에 비해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김여정,
그래서 김정은에 대체할 만한 후계자 이건 이번에 그 존재를 부각시킨 게 아니냐라는 데에 제일 강하게 보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 이 코비 상황 북이 갖고 있던 경제적 취약성의 코비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에 대한 이런 그 남쪽에 대한 북의 그 표출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게 파국으로 하는 것처럼 위기감 갖는 그렇게 보도하는 거는 아니고 특히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선거 국면에 오는 북한의 전술적으로 경제 이 협상 경제력을 미리 갖추기 위한 전술적 측면 아닌가 이런 보도가 대개 한 네다섯 개 주요 매체에 집중된 보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김여정이 나서는 것에 대한 어떤 이게 그러면 지도부 내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뭐 이런 보도가 많은 것 같고 뉴욕타임스에서 뭐 대대적으로 이거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북한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 이런 정도 그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얘기가 없습니다. 트위터에도 얘기가 없고 지금 북한 이슈에 관심을 쏟을 정도로 정신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재선도 재선이고 여러 가지 국내적인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미국 시민이 눈으로 볼 때에 이 북한 문제 지금 뭐 워싱턴 중심에 들어올 겨를이 없습니다. 네. 이 정도. 지금 뭐 코비 대처 잘못한 걸로 인해서 또 한 가지는 이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큰 임팩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초조해졌습니다. 전체적인 지지율에서는 늘 바이든이 좀 올라있는데 이건 사실 대통령 당락에는 큰 의미가 없고 경합주에서의 전략적 그 지지율을 관리해오던 게 요즘에는 한 7, 8개 경합주 아시겠지만 4년 전에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 된 데서 밀리기 시작하고 지지율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데서 좀 초조해하고서 어제는 그 공화당 쪽에 2016년 트럼프를 지지했던 코들 중에서 좀 이탈을 해가 집단적으로 나간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북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골맨이었었잖아요. 김정은과의 관계라든지 최근에 중병설 뭐 건강 이상설 나왔다가 다시 나타났는데도 다시 보여줘서 기쁘다든지 뭐 이렇게 트위터 단골맨이었는데 지금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선거. 이 이슈가 선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도에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세 주에서 사실은 아주 뭐 신승이랐지만 이기는 바람에 사실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보니까 지금 뭐 이곳들 말고도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런 곳에서도 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특히 뭐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화당주의인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 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플로리다인데요. 플로리다, 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이기면서 이제 그 4년 전 개표할 때 이게 이렇게 돌아갔는데 네. 플로리다에서 오차범위 한도 바깥으로 밀리는 게 나왔어요. 네. 그게 특히 공화당 쪽 편향 쪽으로 조사하는 여론 조사 기관에서 세 군데서 그게 다 나오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정신이 없죠. 특히 그 오하이오 여기서도 격차가 많이 지고 있죠. 그 뭐 미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인디애나, 위스콘신, 아이오와 거기다가 또 최근에 바이블 벨트도 이탈이 좀 생깁니다. 거기는 러스트 벨트인데. 네네. 그러니까 선거 눈으로 볼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 되게 몰리고 있고 철통 같은 지지율도 좀 부서지는 상황이 되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만 경제 문제로 좀 회복세가 오면은 자신 있다. 이번 주 20일 날 그 오클라호마로 갑니다. 말려도. 네. 대대적인 군중 집회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새 같은 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데 대대적인 군중 집회라. 그런데 그 플로리다가 이 코로나 그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러면 또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위 이후에 네. 이게 이제 관심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 확산이 어떻게 되냐 생각보다 훨씬 크게 확대됐어요. 특히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 아, 텍사스가 그렇습니다. 네. 텍사스 공화당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비 괜찮다, 나와서 경제 재개해라, 막 이렇게 주장하던 트럼프 입장에서 이 확진이 확 돼버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좀 그 어정쭉해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나가고, 그 이 전문가들은 계속 우려하고서 참 어떻게 이 어떻게 돼갈지 굉장히 그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책입니다. 네, 이 회고록 출간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뭐 일부는 좀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나요? 그럼요.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나왔는데 네. 가장 핫한 거는 지금 트럼프가 심지어는 야당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거는 대중관계입니다. 예, 중국을 지목해서 네. 경제적으로 중국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건 지지를 받았는데 중국의 작년도 오사카 G20 때 존 볼튼이 수행을 했는데 그 시진핑 주석한테 트럼프가 직접 선거를 도와달라는 이렇게 네. 농산품 지역이 내 지지 지역인데 농산품을 사주면은 내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제일 뜨거운 네. 아주 치명적이죠. 아.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우리가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마이클 울프의 그 화염과 분노가 말로 그 책이요. 그것도 나왔지. 그다음에 바브드워드의 백악관의 트럼프의 백악관 네네. 나왔지. 이런 거에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한쪽이 또 전문가들은 선거 때에 이미 트럼프의 이런 문제 나왔는데 이게 트럼프의 이 지지 기반에 어떤 영향을 선거에 줄까 뭐 이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볼튼이 내놓은 회고록의 내용을 보면은 예 도저히 뭐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래 이게 대통령인가 이런 내용들 소개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뭐 폼페이오 장관도 순 거짓말만 한다 뭐 이런 비난을 쪽지로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고, 근데 북미 정상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뭐 기술된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기가 있나요? 싱가포르 회담 때에 싱가포르 네. 회담 정상회담 직전에 여기 그 월스트리트의 월스트리트저널에 요 소개한 게 나왔는데. 싱가포르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들어가기 직전에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하는 옆에 폼페이오 장관이 있었나 보다. 아 그러니까 그때 장면을 폼페이오한테 들은 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외국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해서 이 사고를 칠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라는. 폼페오가 그때는 아마 폼페오와 볼튼이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그 대통령이 험담하는 거예요. 예. 뭐 바보라느니 무식하다느니 이런 얘기를 폼페오가 얘기를 했다라는 걸 이제 존 볼튼이 그냥 노골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리틀 마켓맨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이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할 때 엘튼 존의 락앤맨 들어있는 CD를 주고 이거 꼭 네. 전해주라고 했다고요. 맞아요. 그거를 시간만 네.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걸 선물 전달하라 그랬는데 그게 내키지 않고 그러다가 폼페이오 장관이 아마 평양에 갔을 때 네네. 그때 이 나온 걸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으면 이걸 전해줬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나지 못해서 못 전해줬다. 그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MBC에 ABC에 나와서 존 볼튼이 그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생각을 네. 이렇게 뭐 뛰어넘는. 그 외에도 네.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지금 미국에 관심이 있는 건 11월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면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느냐인데 물론 지금 너무 빠르다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셨으니까요. 느끼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지금 겉으로 미디어는 이 정도 되면 이제 트럼프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분위기가 돼 있죠. 보도가 네. 그렇게 돼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다섯 달은 바이든한테는 5년입니다. 바이든 스타일로. 지금 지지율 차이인데 이게 코비 상황을 좀 돌파하면서 경제 문제가 어떻게 경제 수치가 나오고 지금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일반 시민들이 좀 거의 공포입니다. 바닥을 하고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이게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회복세로 돌아서는 걸 트럼프가 좀 주도해 나가면은 이거는 좀 달라진다 선거판이. 네. 그리고 아직 전당대회 전입니다. 네, 네. 예, 아직 전당대회 전이고 아직 양당의 상품이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바이든 조 바이든이 지금 국면에서 뭔가 트럼프에 대항해서 경쟁력 있게 보여지는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뭐 적극적으로 네네. 나섰죠. 네. 여하튼간에 6월 초주까지의 모금도 한 1.6배 정도 늘었대요, 조 바이든이. 그래서 이런 그 상승된 부분을 끌고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선거 운동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앞으로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경제 문제 어떻게 경제 문제가 회복되는가라는 네. 거에 있어 가지고서 트럼프가 결정될 같은 것이다. 경합주에서 밀리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진애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